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투표 투명성을 높인 팬덤 플랫폼 스타플레이가 30일 기준 8,200만 표의 투표수를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론칭 3일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팬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만들어지는 스타플레이는 지난 26일 안드로이드 앱을 론칭했습니다. 론칭 첫날부터 전 세계 10만여 명의 팬이 몰렸고 SBS 더 쇼의 사전투표 마지막 날 29일까지 최종 투표수 8,200만 표를 기록했습니다. 앤더슨 왕 스타플레이 INC 대표이사는 팬들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며 스타플레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조작이 불가능하고 전 과정이 누구에게나 공개되기 때문에 투표 조작 등 신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플레이는 기존 스타패스를 업그레이드한 플랫폼으로 팬덤 플랫폼의 개발과 운영 경험을 가진 글립미디어 그룹이 기획을 맡았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인큐블록이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 분야를 맡아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정근용 인큐블록 본부장은 스타플레이는 국내외 글로벌 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향후 스타와 팬 모두에게 참여도만큼 리워드가 제공되는 블록체인 팬덤 생태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